12월 26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 의회 재정 절벽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39%, S&P 500 지수는 0.24%, 나스닥은 0.28% 하락했습니다. 일본 자민당의 아베 신조 정권이 오늘 출범합니다. 제96대 총리에 취임하는 아베 총재는 내각의 핵심인 부총리 겸 재무금융상의 아소 다로 전 총리를 내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오전 전국 경쟁연합회를 방문해 대기업 총수들로 구성된 회장단과 대화를 갖고 경제위기 해법 구상에 나섭니다. 올해 기업 공개와 유상증자 규모가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주식시장 침체로 IPO를 연기 보류하거나 유상증자를 포기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12월 26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올겨울 들어 최강 한파가 이어지고 있죠.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면서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도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날씨는 춥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월요일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량은 부진했지만 코스피는 강보합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1% 이상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뉴욕 증시는 조기 폐장한 가운데 3대 지수가 약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봐드리죠.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 월요일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발표도 없었고 또 거래량도 줄었죠. 3대 지수가 소폭 밀렸던데 특징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뭐 재정협상에 대한 네. 난항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오바마 대통령이 휴가를 갔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들은 상당히 힘들어하는데요. 네. 그런 글로벌적인 상황을 뒤로 제쳐두고 일단은 가족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달콤하게 보내고 오늘 조금 일찍 복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중으로 어느 정도의 어느 윤곽이 조금 나타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 스몰딜을 제안을 했죠. 그만큼 상위 2% 그리고 연 25만 달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빨리 결정하고 다음에 그 중간 범위에 대해서 넘어가자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 자체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지를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단 뭐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에 근성 같은 경우에는 좀 끈질긴 근성이라고 한다면 미국 사람들은 드라마틱한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만큼 네. 끝에 뭐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지 않겠나 네. 그런 조금의 기대를 조금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준 모습이었고 그리고 조기 폐장을 했죠. 한시에. 그런 모습 자체에서 좀 더 분석을 해본다면 일단 에너지와 기술주에 대해서 하락폭이 조금 심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좀 더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린다면 일단은 뭐 제가 보고 있는 게 다우 증시 일봉인데요. 네. 그 모습에서 한번 보신다면 그 전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던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하단 자체를 조금 더 지지를 해주는 거래량이라고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반해서 중국 증시의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추가적으로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경기 민감주 쪽으로는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는 멈추지 않는다는
그런 확률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중국 증시에 대한 탄력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증시, 그래서 중국 증시를 한번 더 보시면서 확실한 지표는 지금 중국 증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 재정절벽 협상만 된다면 우리가 상당히 내년에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시장 뭐 이슈들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뭐 차트를 보니까 외국인이 12월 들어서 하루도 빠짐없이 순매수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뭐 제가 오늘의 제목 아듀 2000이라고 좀 적어 봤는데요. 아듀는 프랑스 말이죠. 프랑스 말로 이제 안녕이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2000포인트가 올해는 안녕이 되느냐, 아니면 안녕이 안 되느냐는 오바마 대통령의 입 한마디에 달렸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전체적인 글로벌 상황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중요한 덕목인 그 재정절벽 협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난항을 겪고 있는 경우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그래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의 특이성을 한번 본다면 지금 외국인은 순매수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죠. 그만큼 손바뀜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2050포인트 위에서는 지금 자문사형 랩 물량과 그리고 주식형 펀드 물량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나라의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더라도 일단 투신권에서의 매도세가 두드러지거든요. 그만큼 지금 투신권의 매도세 자체가 이어진다는 것은 물량 자체가 그 물량이 외국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실 수는 없는 시각으로 조금 대처하시는 방법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지금 산타랠리 그런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뭐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코스피 3일 남은 동안 내년의 유망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 한번 더 살펴보시는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상황에서 급변하게 갑자기 뭐 포트폴리오를 3일 동안 바꿔서 내가 큰 수익을 내겠다, 그거는 도박이죠. 대신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권을 지금 어떻게 내년으로 끌고 가느냐, 아니면 올해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가느냐, 이런 관점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건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장 큰 중요한 남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투신권에서의 코스닥의 매물 자체, 코스닥에서의 어제 반등 추이가 조금 주목이 됐는데요. 그만큼 윈도 드레싱 효과의 연장선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3분기에 윈도 드레싱이라고 하면 우리가 연말이나 아니면 분기 말, 반기 말에 일어나는 현상을 이제 우리가 흔히들 윈도 드레싱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 자체가 대부분 다 기관에서 유입되는 물량으로 어느 정도 윈도 드레싱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분기를 보시더라도 IT 부품, 그리고 뭐 바카라 관련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뭐 화장품주라든지 아니면 게임주가 상당히 큰 윈도 드레싱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 반등폭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전환이 됐다고 보시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자.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추이를 주목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코스닥이 정말로 추세적인 반등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일단은 코스피에서 어느 정도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또 상승폭을 지켜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될때 다시 한번 더 코스닥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한 내년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코스닥도 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결과적인 추이를 지켜보시는 그런 흐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거래일 남은 우리 증시에서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오늘장 관심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제가 주부의 입장에서 한번 종목을 한번 주고요? 정해봤습니다. 예. 일단 주부님들이 백화점에 가시면 아니면 뭐 자녀들을 키울 때 노스페이스라는 그런 옷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등골 브레이크라고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10년 동안 절대 강자 위치를 차지하는 아웃도어 브랜드였죠. 노스페이스 자체가 아성이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내 브랜드죠. 코오롱 인더가 다시 한번더 1위를 탈환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는데요. 왜 백화점 매출에 있어서 지금 코오롱 인더가 상당히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오롱 인더라는
제품 안에 코오롱 인더스트리라는 그 그룹 안에 이제 코오롱 스포츠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패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조금 더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덕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출근길에 아시겠지만 상당히 요즘 날씨가 춥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웃도어 브랜드가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다는 소식이 접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만큼 그냥 봄옷이라든지 아니면 반팔 티보다는 당연히 아웃도어 쪽이 마진이 많이 남겠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더 생각을 할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코오롱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화학, 그리고 필름, 그리고 패션 쪽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화학 제품들에 대해서 2012년에 증설을 했습니다. 증설을 하면서 2013년에 어느 정도 증설 완료에 대한 그런 효과 자체가 조금 나타나지 않겠나, 가시화되지 않겠나, 그런 시점을 우리가 부여해 보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제가 보고 있는 상황이 지금 주봉인데요. 가장 중요한 선은 일단은 8만 원 선이죠. 8만 원 선에서 지금 어느 정도 거래량 자체를 뚫지 못하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지금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량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네. 중에서 지금 방향성을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다가갔는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좀더 매수의 관점으로 임하셔도 리스크 관리가 조금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봉상으로 매수가를 한번 정해드린다면, 네. 지금 상황에 매수가 같은 경우에 62,000원 부근을 우리가 매수가로 좀 잡으시면서 120일선 근처에서 한번 잡아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7만 원까지 한번 보시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6만 원을 어느 정도 손절 분기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짧게 좀 대응하시는 방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자 유망 업종과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오늘 AS 받아볼 종목을 셀트리온입니다. 저희가 지난 12월 10일에 추천받은 종목이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AS 부탁드릴게요.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현재로서는 큰 변화 없이 계속 주가가 유지만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사실 최근 시장 분위기 자체가 뭐 종목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당장은 어떤 큰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는 바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저번에도 조정을 좀 받으려는 시점에서 매수가 더 들어왔고요. 또 중간중간에 계속 그 매수가 들어오면서 견조한 진행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이평선들을 하나하나 다 뚫고 있는 상태고, 또 지지까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향 추세에서 상향 추세로 전환을 하는 상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설적이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또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공간이라면은 코스닥 시장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장 자체가 그동안 꾸준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시장은 조정을 받으면은 또 오르게 돼 있고, 오르면은 또 다시 떨어지게 돼 있는 게 시장 논리인 관계로, 코스닥 시장이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아이러니한 얘기지만은 또 그만큼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도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께서 지금은 거래소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그쪽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좀 기관들 선호도가 높은 종목이나 아니면 하반 경직을 견조하게 보여주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저가 공략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들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기관 선호도가 높은 종목들, 그리고 탄력이 좀 떨어지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제외를 하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 정책 관련 종목들도 조금씩 움직임이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도 이제 과거처럼 뭐 광범위하게 확대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가치보다도 지금 시장의 하락 분위기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기업 가치보다 더 떨어져 버린 주식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저가 공략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도 현재로서는 2만,
3만 1,000원 정도까지는 네. 목표가를 상향을 해서 좀 네. 그대로 좀쭉 지켜보셔도 될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미 1차 목표가인 2만 9천원은 달성을 한 상태인데요. 좀 추가적으로 이익을 노려보자, 3만 1천원까지 홀딩해보자라는 전략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관심 가질 업종 들어볼 차례인데 어느 업종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예, 오늘은 전자결제 관련주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네. 전자결제 관련주도 사실 그 전에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탔던 종목입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죠. 24일 날 주가가 코스닥 시장 위주로 상당히 급반전을 하면서 상황이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올라오는 형태를 보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상승세를 탔던 기관 선호주하고 그다음에 또그정그 선거 이전에 정치 테마들 중에서 많이 부각됐던 경제 민주화 관련주나 전자결제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주가의 상승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사실은 그동안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반전할 수 있는 요소도 크게 작용을 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종목들의 강세가 계속해서 좀더 이어진다면은 앞으로 상승에 대한 부분도 제일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전자결제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아주 작은 종목들은 별로 없고 대부분 네. 다 시가총액이 한 2천억대 정도 되는 종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아주 빠르진 않습니다만은 꾸준하게 또 올라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기업의 가치 자체가 어느 정도는 그 규모가 형성되어 있다는 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완전히 뭐 소위 말해서 뒤통수를 맞는 그런 상황들은 좀 벌어지기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보시면 종목별로도 다나리라든지 그다음에 KG이니시스라든지 KG모빌리언스가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이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오늘 또 해주는 겁니다. 사실 네. 상한가를 한번 갔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진행이 역시 뭐 시원찮다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전환이 나온다든가 이러면은 주가의 진행이 추가로 이어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오늘 한번더 매수가 더 들어온다라면은 주가의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상에서도 다날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동안 주가가 조정을 한달 넘게 계속 쭉 받았기 때문에 반전하기가 좋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연속적으로 상승이 더 들어오지 못하고 저점을 깨면은 역시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진행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확인이 꼭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뭐그 월요일 날 매수 들어온 게 다날이 제일 빨랐기 때문에 네. 그쪽 종목이 기준이 될수 있겠고요. 다들 비슷한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이 올랐고 조정도 더 많이 받았지만은 어쨌든 월요일 날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조금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날 상당히 강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오늘 추가 상승 보시고 진행 좋으면 한번 공략을 해보자.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전자결제 관련주가 아니라 현대 엘리베이터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그 전자결제 관련주 네. 쪽에 매수가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종목을 공략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오늘 장중에 추가 상승 여부를 한번 더 확인을 하고 네. 그냥 단순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그 추가적인 매수 유입인지를 좀 확인을 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종목은 일단 좀 두고 지켜보시다가 나중에 공략을 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개별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인데요. 네. 현대 엘리베이터는 사실 덩치가 큽니다. 종목이 시가총액이 8천억대를 넘는 주식이고요. 지금 1조 2천억까지 시가총액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실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약간은 좀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이 종목은 항상 뭔가 이슈가 될 때마다 과거에도 급등세를 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주가가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는 배경을 보시면은 제2대 주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독일의 쉰들러 그룹하고 지금 소송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사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지금 현재 파생 상품 계약을 그 계열사한테 유리하게 그렇게 지금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이다라는 의지에서 그 의도에서 소송을 건 상태인데 이것이 결국은
그 지분 확보 매입 경쟁을 벌어지게 만드는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현대그룹의 그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그 지분이 공격적으로 확보가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탔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종목은 M&A 이슈에 많이 노출되는 상태고요. 지금도 좀 그런 면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격적인 매입이 좀더 있을 경우에는 한번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1만 원에서 11만 7천 원 정도 약간 조정을 줄때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 좀 연속적으로 상승을 한 만큼 네. 깨고 내려갔을 때 위험 관리는 꼭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절매는 꼭좀 준수를 해주시고요. 목표가는 12만 5천 원에서 13만 원권 정도 보실 수 있겠고 손절 가격은 10만 5천 원 정도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네, 청성총론 신창환 대표의 증시 타파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산타 할아버지 아마 잘 만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수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제 우리 증시가 쉬는 동안 중국과 일본 증시 크게 올라왔던데요. 상해 종합지수가 무려 2,200포인트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이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크게 받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증시는 이미 제가 볼때 조금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 상해 증시가 이제 광분했죠. 2200에 이제 공격적인 매수. 특히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전환선 변곡 날, 주가가 이제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지금 8일, 이제 9일 이제 상승으로 상승하는데 중국 증시는 이제 상승 패턴을 보이는데 상승 패턴 자체가 이제 그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인위적인 모양이 조금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크게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제가 볼 때는 중국 증시에 최근에는 이 앞부분에서는 영향이 크게 있었지만 지금 부분에는 영향이 크게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주가 아니죠.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여러분 기다리세요라고 했는데요. 재미는 일단 없었습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자리가 이제 주가가 이제 그 상방이냐 하방이냐 이제 잉태형이 연속 큰두 개의 잉태형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상방이냐 하방이냐 이렇게 볼때뭐 모든 분들이 이제 급락을 예상합니다만은 제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아직까지 급락 나올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위평이거든요. 11위평이 이제 하방할 때 보통 우리가 주가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11위평 하방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1위평의 지지 여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장 자체가 이미 조금 쉬어가는 장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급락 나오는 그런 장이 아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61일평의 교차 캔들이 아직까지 급락 나오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번 주 목요일이라 이제 그 목요일을 이제 오늘이 이제 큰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요. 예, 오늘 변곡점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변곡이 평평하게 나오면서 제가 볼 때는 1월 첫날부터 장 자체는 큰 폭의 어떤 진동이 크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첫 번째 이유가 11위평의 변곡자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서서히 장 자체가 힘이 많이 빠지는 그런 장세고 최근에 이제 장이 한 10일 동안은 상승 종목이 그런데도 하루 빼놓고는 꾸준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부터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조금 많은
그런 날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좀 조심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상승 주가가 안 빠지면서 상승 종목이 적고 하락 종목이 많다는 것은 대형주 쪽으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이제 거래량 OBV를 봤을 때 아직까지 주가는 죽은 모양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너무 지금 자리에서 뭐 겁내고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지만 지금 자리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했죠. 지금 3일째 번뜸하대라고 했는데 오늘 또 번뜸하대야 됩니다. 그래서 방망이 짧은 방망이도 아니고 확실한 번뜸 그것도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번트도 스퀴즈 번트를 대야 된다. 가장 영리한 번트를 대야 된다. 결론은 뭡니까? 현금을 아끼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님 특히 뭐 17조 크게 믿을 게 없지만 지금 기관들이 7천억 정도 풋을 걸고 있는데요. 지금 개인과 외국인 개인들이 지난 월요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2,500억 손절매 바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관들의 이제 이 강성 기관들의 선물이 집중적으로 계속 나갈 것인가 이걸 여러분께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관의 오늘 선물 동향을 집중적으로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원화 강세가 계속 심상치 않아요. 원화 강세 특히 뭐 제가 볼 때는 각 나라가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뭐 달러나 엔화 또 위에나 막 무지한 찍어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찍어낼 형편이 안 되죠. 그만큼 이제 원화 강세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가 여러분 굉장히 힘든데 계속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프로그램 매수에 의한 상승인데요.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17조까지 돌파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수가 언제까지 갈지 한번 여러분께서 관심을 한번 두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피봇 보니까 피봇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굉장히 줄어든다는 것은 오늘 주가 자체가 1977포인트에서 1985포인트 사이에 박스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 1977에서 1985포인트의 박스권 이 모양인데 크게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매매하시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선물 동향을 한번 잠깐 볼것 같으면요. 선물 자체가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사생결단식으로 262에서 265 사이에 박스권 모양이 있는데 이 박스권 이탈을 할 때마다 바로 매물을 주어 담는 사람은 주어 담는 쪽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으로 봐서 주가의 급락이 쉽게 나올 모양이 아니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언뜻 보면 장 자체가 급락 나올 모양이죠. 사실 급락 모양은 분명히 급락 모양 나올 모양입니다만 그렇지만 지금 급락이 나오는 그런 자리는 절대 아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장 자체가 아직까지 박스권을 계속 그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은 사실 매매하기가 연말에는 원래 매매 안 하는 겁니다. 원래는 연말은 매매 안 하니까 여러분께서 아직까지 매매를 천천히 하셔야 되고요. 지금 자리 61이평이 제가 했죠. 이제 지금 횡보 국면입니다. 61이평이 계속 횡보한다는 것은 장 자체가 그만큼 눈치를 보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으면 오늘부터 이제 기준선이 움직이죠. 기준선이 움직인다는 것은 전환선이 서 있는 상태에서 기준선이 움직인다. 이 말은 뭐를 말하냐면 선행스팬 원이 그래도 움직인다는 거죠. 선행스팬이 원이 움직인다는 것은 주가가 급락하더라도 바로 진정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준선이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전환선은 이제 지금부터 움직이지 않습니다만은 기준선은 앞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기준선은 지금 끊임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 자체가 함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장이 제가 공격적인 매수는 선행스팬 투 자리 왔을 때 공격적인 매수 자리 지금은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번트를 계속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변곡의 큰 변곡은 오늘이 분명히 큰 변곡입니다. 한번 두고 보시면 큰 변곡이란 것은 주가가 큰 폭의 뭐 하락 진동 이런 것보다 장중에 움직임이 특이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오늘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면은 삼성전자 자체가 어제 이제 큰 폭의 음봉 다음에 다시 뜨는 모양인데 삼성전자가 여러분 보다시피 선행스팬 1에 대한 어떠한 지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선행스팬 2는 이제 요즘 물론 선행스팬 1의 지지인데 현대차 보시면 이제 마찬가지예요. 선행스팬 1에 대한 지지입니다. 선행스팬 1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신한지주 전부 선행 스팬 의원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선행 스팬 의원을 돌파해 있는 종목 이런 종목 쪽으로 선행 스팬 의원에서 조정받는 그런 모양. 그러다가 DMI가 플러스 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관심을 두시는 그런 종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여러분 하여튼 추천주는 뭐 지속적으로 보유하셔도 되고 수혜.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추천한 NH에는 오늘 전적으로 매도를 고점에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점에 매수시켰는데 오늘 고점 매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12월부터 서울경제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물 주식 문자 서비스를 하는데요. 인원이 차가지고 지금 대기자를 봤는데 대기자들도 오래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장비를 보강해서 1월 2일 이후에는 여러분을 다 받아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자 주식 문자 선물 문자를 신청하시면 1일 2일자로 받을 수 있으니까 최근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청을 많이 해주시고요. 일단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현금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면서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쉬어가는 자리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공격적인 매수보다 쉬십시오. 쉬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 푹 쉬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습니까? 예, 항시 여러분에게 산타 같은 선물을 주는 그런 전문가 되도록 숨기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 마음 아시죠? 청송촌놈 신청원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과 함께 최강 종목 발굴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추천받을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도 행복한 증권시장을 오픈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오늘의 추천주는 코리안리입니다. 요즘같이 장이 불안할 때는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보험주가 최고입니다. 현재 코리안리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로부터 7년 연속 A- 안정등급을 받은 보험회사입니다. 이는 안정적인 담보력 수준, 수익 구조의 안정성,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코리안리는 상대적 등급 우위를 통해 향후 시장 확대 및 수익성 개선이 전망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제표도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전체적으로 보험주가 낙폭화되어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네. 현재 장기 횡보 후 단기 이평선을 수렴한 것을 강하게 돌파하는 상승 추세입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도 근래 들어서 증가하고 있고요. 현재 MACD 오실러도 양봉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심리도도 아주 안정적인 편입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고요. 매수가는 1,600원에서 1,000원 사이로 두 번으로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12,300원입니다. 예상 수익률은 약 10% 이상이 되겠습니다. 요즘 그 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한 5%에서 우량주는 5%에서 10% 수익 시 분할 매도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손절가는 1,500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안전성을 기반으로 제 보험사인 코리안리 오늘 설명해 주셨습니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명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수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확인해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CJ제일제당. 원달러 환율 하락과 곡물 가격 하락으로 원가 감소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하고 있다며 투자 의견 바이 제시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파라다이스. 2013년 워커힐 카지노의 안정적인 고성장세와 제주 그랜드점 통합한 것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며 역시 투자 의견은 바이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에이블 CNC 12월에 실시되는 빅세일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함에 따라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입니다. 신영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현대차. 미국의 11월 자동차 판매가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성장하며 연비 이슈에 따른 판매 둔화 우려를 부수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가는 30만 원입니다. 끝으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추천 종목은 CJ. 안정적인 내수 기반의 상장사 자회사 지분 가치가 부각된다며 투자 의견 역시 바이를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하나대투증권 임진순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장 전략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 뭐 테크니컬 측면에서 주식시장은 뭐 단기적으로 에너지 분산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뭐 바꿔 말하면 그 에너지 응축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재정 절벽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뭐 주식시장이 일정 부분 그 연내의 타결 기대감을 반영한 상황이지만 그 물리적으로 재정 절벽 협상이 연내에 마무리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겠고요. 뭐 추가적으로 연말이 되면서 그 시장이 연초 또는 상반기에 가졌던 어떤 재정 절벽에 대한 공포심을 어느 정도는 떨쳐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뭐 이제는 연내 협상 타결이 아닌 내년 초 재협상의 형태로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뭐 당장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뭐 시장은 역시 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8월과 같은 어떤 시장 급락을 우려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동안 가져왔던 기대감의 한 축이 단기적으로 공백 국면을 갖는다는 것에 대한 어떤 시장의 속도 조절과 그 조정에 대한 어떤 감내가 요구되는 시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뭐 재정 절벽과 관련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당분간 기대할 수 없다면 다시금 기본으로 들어와서 어떤 펀더멘탈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우선 연말 연초에 중요한 것은 글로벌 경기의 회복 기대감이 어떤 연속성을 띨 것인가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국내의 수출이 어떤 12월에도 견조한 회복 속도를 보일 것인가 하는 점과 또 연초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 등 글로벌 제조업 지수의 회복 여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먼저 수출 경기의 바닥은 일단 확인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완만하게나마 회복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뭐 전월별 기준 3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제조업 지수는 그 유럽의 상대적 부진을 제외하면 중국은 2개월 연속 기준선인 50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역시 어떤 반등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어떤 펀더멘털이 11월 중순 이후 전개된 랠리의 지속성을 담보할 만큼 어떤 강한 회복 강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역시 또 투자자들 분들께서는 좀 인지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랠리를 좀 제약할 요인은 기업 실적을 볼 수 있겠습니다. 뭐 1월은 본격적인 어닝 시즌으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4분기 실적은 연초 대비 꾸준히 하향 조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뭐 4분기 이익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인 레벨을 감안하면 어떤 2000포인트에 대한 안착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뭐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대형주 대부분의 이 하향 조정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이 혹시 딜레마로 좀 들 수 있겠습니다. 뭐 종합적으로 본다면 연말 연초의 펀더멘털 환경은 거시적으로는 중립 또는 그 이상으로 볼 수 있겠으나 역시 기업 실적 측면에서는 보수적인 요구 관점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좀 공격적인 투자는 지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대투증권의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은 CJ제일제당이죠. 자세한 설명 들어볼게요. 예, CJ제일제당 일단 뭐 원달러 환율 하락도 곡물 가격 피가웃으로 우호적인 원가 변수가 형성되고 있죠. 어떤 원가 이런 어떤 원가 감소가 계속 예상되면서 또 마진율이 높아질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증설을 통해 확대되고 있는 해외 바이오 사업의 고성장입니다. 그 라이신의 경우에는 심양과 미국 아이오와의 증설 물량이 각각 전년 대비 5만 톤 추가 생산될 계획이고요. 핵산 역시 4만 톤 추가 증설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빠지면 2013년 바이오 부분 매출액은 YOY 플러스 26.4%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밀가루 가격 인상으로 곡물 가격 급등에 따른 소재 부분의 어떤 수익성 악화 우려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 또 곡물과 약세 전환 및 중국의 라이신 가격 반등 같은 어떤 주가 조정 요인이 해소되면서 2013년 PER 기준 13.1배 정도로 밸류에이션상 상당히 저평가된 수준에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어떤 CJ시장의 매수에 좀 우호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진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네, 현재 8시 35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개장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 점검해 보도록 하죠.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오늘 시장 전망과 함께 마지막으로 체크 포인트 어떤 점들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이슈부터 시작해서 국내 이슈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제 뭐 홍콩, 영국,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 증시들이 좀 증시 휴장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뭐 박싱데이라고 해서 이제 쇼핑을 이제 뭐 촉진시키는 그런 데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이제 국내 쪽에서는 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된다는 소식, 또 금융위원회에서 이번에 바벨3에 대한 내년 도입에 대한 여부에 대한 결정에 대한 정례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뭐 금융당국에서도 은행권 일각에서 뭐 이번 바벨3에 대한 도입 연기 주장에서도 내년 시행이라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은행권, 은행 관련주들, 그러니까 뭐 은행주들이 일단 부담이 좀 커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또 여기서 이제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한 이동통신 사업을 추진하는 이제 한국 모바일 인터넷 컨소시엄에 대한 허가 여부를 이제 1월 달과 2월 달에 이제 최종 결정하기로 의결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뭐 제4 이동통신에 대한 주파수 할당이 오늘로써 신청 마감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른 이제 뭐 제4 이동통신에 대한 이제 뭐 설립에 대한 수혜주들 부분들이 이제 뭐 주가의 움직임 어떻게 나올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뭐 철도 관련주 쪽으로 해서도 뭐 중국이 뭐 베이징에서 광저우까지 고속 철도를 전면 개통했다라는 소식에 따른 뭐 철도주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주 이가 올해 이제 주식 개장일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최근 올해 주식 시장을 한번 돌아봤을 경우에 특징 중에 하나가 주도주가 좀 자주 바뀌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IT와 그리고 자동차주들을 일컫는 우리 전차군단으로 시작을 해서 경기방어주에서 또 내수주 그리고 뭐 게임주, 바이오주로 이어진 주도주의 바통터치가 결국에는 연말엔 다시 IT주로 다시 넘어왔는데요. 추세적으로 주가의 추이가 올라가거나 내려간 장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올랐다 내렸다 하는 이 박스권 장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대외 변수에 취약했던 만큼 주주들이 상당히 가파르게 좀 많이 변했고 또 변동성도 커서 수익률을 내기 참 어려운 한 해였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난주에 뭐 뉴욕 증시가 뭐 큰 폭의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뭐 추가적으로 급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현재 연말 연시를 앞두고 코스피의 저력이 좀 매우 강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암시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지금 오늘까지 이제 포함해서 개장일로 보면은 앞으로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의 이제 재정절벽 협상이 뭐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결될 것이다, 타결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협상이 되지 않고 또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곧바로 2000포인트를 향해서 돌파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지금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오히려 추가적으로 지수가 급락할 것 같지도 일단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코스피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 한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2010포인트 밴드까지 좀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저항은 2010포인트 그리고 하단 저항은 한 1960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제 남은 3거래일 동안 이 박스권 구간에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1970포인트 구간대에 왔을 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죠. 투신권 주체에서 2천억 이상의 매수 규모가 나왔을 경우에는 연말에 대한 윈도우 드레싱 효과 그리고 수익률 게임을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액션이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을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 투신권들이 지금 여기 그 12월 26일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한 2천억 이상의 매수세를 좀 보여준다면은 오히려 저는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놓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체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을 한번 놓고 보도록 하면요. 지금 코스피가 1980포인트에서 혼조세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483포인트로 지금 거의 이제 약혼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은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3개월 정도 지금 가파른 시장의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주가의 추이를 놓고 보더라도 추세가 아직까지는 뭐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하방 경직자리 혹은 추가 하락이 염두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코스닥 지수도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애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그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좀 테마주 쪽으로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서 집중적으로 매매가 되고 있는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실적 개선주로 좀 공략을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외국인들은 낙폭과대주 그리고 경기 민감 소외주 업종들을 최근 들어서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과 그리고 투자권 이 한 2천억 이상의 매수 규모를 보여줄 때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같이 쌍그리 매수하는 업종과 종목으로 그리고 혹은 좀 더 좀 탄력적인 종목들을 보시기 위해서는 기관 투자들이 낙폭 과대에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주가를 종목을 비중을 좀 많이 담아놓은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는 뭐 삼성전자 지수라고 보더라도 거의 무방할 정도인데요. 결국에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투신권 매수가 또 들어오는지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지금 많은 혼조세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가총액 탑10에 들어가고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들의 지금 예상지수를 보았을 때 오늘 장 역시 좀 혼조세 양상을 좀 보여주는 그리고 연말까지 조금 시장을 좀 더 관망하고자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 아마 장이 많이 움직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수급 주체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매매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혼조세가 이어질 거란 전망과 함께 수급 주체를 꼼꼼하게 살펴보자라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